자, 동명사 관용 표현 여기 있는 8개 외우면 좋습니다. Be good at 뭐뭐에 능숙하다, 잘하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동명사. 알겠죠? 전치사 다음에 항상 동명사.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Thank somebody for. 자, for 전치사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는 거거든. 아, 예. 누구누구에게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keep on ing 뭐뭐를 계속하다.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How about ing는 what about ing랑 같죠? 뭐뭐 하는 게 어때? 그 다음에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느라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기를 고대하다. 요 표현 8개는 조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 관심이 있대. 그러면 be interested in 외워야 되죠. She is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써주고 수집하는 것에 관심이 있대. collecting. 얘들아 동명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의 ing죠. collecting toys. 그 다음에 Ava는 잘한대. Ava. 그 다음에 be good at 나와야 되잖아요. is good at. 그 다음에 지어내는 거 잘한다는 거죠. making up. 만들어내는 거 잘한다는 거야. stories. 나는 바쁘대. be busy ing. 바로 생각해야 돼. 그럼 I'm busy ing. 설거지하는 거. doing the dishes. 이거 washing the dishes라고 하셔도 됩니다. 1륜 2강 3회 계속해서 뭐뭐 하다. keep on ing잖아. keeps on growing인데 is 왜 넣은 거야? 일반 동사 나오면 is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응. 한 hour playing인데 잘했는데 썼다지. 그러면 spend가 아니고 spent. 과거형 써야지. 너 과거형이 너무 약하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뮤엠에서 과거형도 뭐 3개월씩 시키지 않아요? 그거 하기 전에 그만둔 거 아니야? 그게 아마도 블루부터일 건데 저는 그린 하고 블루 첫 번째 쯤에서 끊었어요. 그게 뭐지? 몰라. 아니 근데 블랙까지 끝내고 제일 낮은 단계에서 다시 따너건에서 시작할 거면 너무 그렇지 않냐? 블랙 아는. 그러니까 블랙 한 애들이 해도. Thank you. For. 누구를? 그냥 me. 아 before 나와 있잖아. Thank you for inviting me. 잠시만요. 예. 메이나 얻어붙였어. 저 코에 꺼야. 자 그러면은 1번이 윤서, 2번이 강훈, 3번이 혜인. 윤강혜가 한 번씩 더 하네요. 먹어줄까? 맞아요. 선생님 오늘 배운 내용에
네. 오답이 많으심. 아. 우기 아니고. 틀렸지.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아닙니까? 룩 포워드 투 다음에 동명사죠. 윤서. 쇼핑 앞에 푸드를 넣어요. 쇼핑 앞에 뭐 넣으라고요? 쇼핑 앞에 왜지? 스펜드 시간 다음에 그냥 ing 아니에요? 2를 빼야죠. 와 윤해 아 윤강 뭐가 된다. 신강소 고리라 두 개 두 명 다 걸려. 정말 다 틀리네. 자 일단 투부정사 아. 에이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자 우리는 배워야 한대. 그러면 we must learn 수영하는 것을. 우리가 수영하다는 swim인 걸 알아요. 근데 수영하는 것을이네. to swim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다 그죠? 자 check at home 자 확인해봐. At home, 집을 먼저 뭐하기 위해? 찾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목감 판결, 목적이죠? To find. 투부정사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녀의 직업은 나와있죠? 이다, 동사 나와야 되잖아. Is, 가르치는 것, 뭐야? To teach인데 이거 왜 한 칸이야? 문제 오류가 좀. 그죠, 세 칸이어야 되잖아, 이거. 아 동명사 보완해. 동명사도 가능하죠. 보어 자리에 주어랑 보어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바꿔 적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자 나는 나와 있고 아주 좋아한다면 얘들아 like 써야 돼 love 써야 돼 love. 자 여기도 봐봐 하는 것을이라 그래가지고 to 둔데 love는 뒤에 to가 나오든 동명사가 나오든 상관없죠. doing 왜 좋아한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같은 애들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든 동명사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는 하고 싶어하네. He wants. 뭐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잡는 것을. To hold my hand. To 다음에 아직도 동사 원형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To become을 써야 되는데 to became을 쓰질 않나. 곤란합니다. 너 좋아해? Do you like? 쓰실 수 있죠? 여행하는 것을 to travel. 어? 좋아하다네?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는 뒤에 ing가 와도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켜볼게요. 윤강. 소 사지. 소사지. 아, 소세지가 없노. 소사지가 됐네요. 소사지 약간 맛이 없어. 해도 돼. 네. 투 이즈 아니 아니요. 투 비를 아니 투 이즈를 투 비요. 네.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Is to 절단 납니다. 아. Having 오답입니다. A good night's sleep입니다. 숙면. A good night's sleep. 그냥 나이트 그냥 나이트를 보내는 거는 숙면이 아니잖아요. 굿나잇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Having a good night's sleep is important. 언니가 말했던 대로 세븐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좀 내려. 문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훈이 근데 10개나 있네. 9개. 네. 윤서. 네. 지훈이 해. I don't like 그 getting up early. 네. I don't like getting up early. 매우 노력했잖아. 아, they tried so hard. 아, 왜? Hard to play. 아? To please. 하나 빠졌잖아. 맞습니다. 저 먼저 해도 돼요? 아. Do you? 오답. 아. Be interested in이지. 응. Be interested in 하고 drawing이잖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네. 선생님 모기를 물렸어요. 이리 와봐. 쌤 침 발라주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있어요.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거. 침이라뇨. 침도 괜찮긴 한데 침 바르고 이제 손톱으로 눌러주기. 십자가 십자가 모양으로 해야 돼. 맞아, 모기들을 십자가로 해서 퇴치하고 싶네. 아직도 모기가 없어. 아니 소풍 갔다 올랬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기가 없어. 있던데. 마이 집에 드셨어. 아 산모기 갔어요. 그러니까 산모기가 독감도 엄청 많아. 요즘은 모기야 겨울에도 안 죽던데. 아, 넘어갈게요. 네. 소사지까지 했지? 오케이. 네. 그러면 윤강해소. 6번이 저예요. 네. 저 해도 돼요? 네. How about the truth? 오답. 아, how about telling the truth? 오답. 힘 더 트러스. 왜? 에게 을르리거든. 아, 정해도 돼요. 아. 그 이 인 이 비로. 아니. 하기 위해 to 부정사. 아. To be healthy. 선생님 팔다가 사다가 팔고. 세리요. 안 그래도 저번에 뭐야? 팔다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니까 누가 안 팔다라고 했는데. 그거 막 깨닫는데. 어, 그지? 안 파는 거긴 한데. 그러면 조금 당황해. 근데 만, 아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게 반대인데. 예. 아. 어우, 하이나. 자, 일단 잠깐만요. Didn't. Doesn't 쓴 거 너무 좋았는데. 안 왔다니까 과거지. Didn't want to sell. 과거형이 왜 이렇게 약해? 육아고 모르겠지. 뭐야, 사귀는 사이야? 아니, 조선에는
아니 사귀는 사이면 귀에다가 틀을 걸 수 있는데. 근데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그런 건 좀 선 넘는데. 그래서 발로 쳤어요. 아 발로 쳤어?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따라오고 얘기들. 요즘에 그거 학폭 잘못 걸리면은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 알지? 학폭 그거 그 생기부에 남잖아. 아. 그래서 그 어디였더라?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가 학폭 그거 점수 있으면 성적에 착착 깎는다 그랬거든. 그럼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킨 애들은 대학교에서도 안 받겠단 말이거든.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취업도 잘 못하겠지. 평생 평생 학 공장이 어때서 너 공장 일 얼마나 돈 얼마 잘 버는데? 너 울산은 애 돈 많은 사람들 다 공장 다니셔. 뭐라? 응? SK 석유화학공단 다니시면은 연봉이 1억 4천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아니 건축. 울산에 있는 공장들은 다들 중산층 이상이에요. 아 그래? 어? 그래 다 부자들이라고. 엄마 아빠가 현대 아니면 SK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현대 사는 데 갔어요. 어. 공장 아무나 일하지 못해요. 이제 옛날이랑 다르지 이제 배달. 알겠지? 공장은 이제 공 잘하는 사람만 가실 수 있어. 어? 아가 자 플랜은 계획하다고 고도 가다지. 동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없어. 그러면 자 톰은 계획이래. 가는 것을 계획하는 거야. 투는 가다잖아. 가는 것을이 되려면 뭐뭐 하는 것을 to go 이렇게 돼야 돼. 아 윤강 해소 다 틀렸네 진짜로. 살아있네. 다음 문제에서 똑같이 윤강 해소로. 다음 문제 님들이 시간을 많이 뺏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재빠르게. 아 2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동명사 주어는 항상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우와 인조이 다음에 투부정사 으악 토 나오죠 이거. 인조이 다음에 반드시 동명사 알겠지? 원트 다음에 투인 게 그러니까 원트랑 투는 마치 뭘까? 인조이랑 ing는 마치 그 윤석열 김건희 같은 존재랄까? 알겠죠? 인조이 ing는 약간 윤석열 김건희다. 이해했어요? 같이 있어야 돼. 무조건적으로 같이 있어야 돼. 둘이 만약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기우뚱할 것 같아요. be busy ing잖아. preparing. 응? 윤석열 한동훈 봐봐 지금 사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니? 아, 쟤 언제까지 나오니? 아, 하루 종일. 에. 맨날. 아 김정은 트럼프. 아 근데 그 둘은 많이 싸우기도 하니까 안 됩니다. 김정은. 김정은 죽었잖아.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왜 그래? 자, 여튼 뭐뭐 하는 게 어때 하면은 how about ing잖아. How about 푸틴이 러시아. 네. 테이킹하네. 진짜 그 무덤 위에서 탭댄스 했어야지. 응? 누가? 탭댄스 출 줄 아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탭댄스는 출 줄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있잖아. 부정문으로 바꾸라면 뭐 하고 싶냐면 일반 동사만 보면은 자꾸 doesn't를 쓰고 싶어. 그러니까. doesn't 다음에 이거 아직도 원형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직도 원형 안 쓰는 분들이 있어. 봐봐 얘들아 주어는 그대로인데 동명사를 이용하래.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여기 보어 자리 있지. 주어 자리랑 보어 자리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바꿨어도 상관없다 그랬지. 주어랑 보어는 동명사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becoming. 자 봐봐. 영화 보는 것은 짐의 합의래. 그런데 짐의 합의를 주어로 하래. 그럼 짐의 합의는 영화 보는 것이다. 로 쓰면 되겠죠. 그죠? 내 이름은 김혜인이다. 김혜인은 내 이름이다. 똑같잖아요? 맞죠? 영화 보는 것은 짐의 합의다. 짐의 합의는 영화 보는 것이다. 똑같잖아. 근데 뭐뭐 하는 것이다네? 보아 자리지. 투워치. 인조이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ing. ing. want 다음에 to.
할머니 할아버지 준다고 하면은 코골이로 제가 죽지 않을까요? 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 여행 가거든요. 아 여행. 어? 방을 따로 가면 되잖아. 방 그거. 꼭 한 방에 자. 네가 먼저 자버려. 네가 먼저 자.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그냥 8시부터 그냥 이불 덮고 누워버려. 그래서 먼저 코 고는 거야.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외할아버지 못 봐요. 왜? 돌아가셨어요. 아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할아버지는 나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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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못 적었어. 아, 28번은 이거 짐스 하비가 먼저 오고 이즈 하고 뒤에 투워치 티 투워치 무비즈. 19번 할래? 선생님 너도 차. 다리를 더 다리를 더 길러서 와. 한 1m 밖에서도 찰 수 있게. 얼 쪽다리. 그러다 싸운다. 윤강의소잖아. 윤강의 소사지. 네. To be 그렇지, famous는 형용사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비동사 필요합니다. 네, they decided 세우는 것을 to build. 21번 내가 해야지. 그녀는 왔다 바르셀로나에 공부하기 위해네. To study. 아이고 너네가 건축 모를까봐 친절하게 적어준 거 보세요. Architecture. 아 건축 건축. 야 이거 단어로 한번 나왔었는데. Architecture. 히도리. 예. 에릭 이즈. 거기까지 좋아요. 에릭 is good at. 이씨. Swimming. 비구대 다음에 동명사 ing라니까. 예. How about? 응. 어? 오 좋아요. at이 어디 있는데요? at 뒤에는 똑같이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왜? 왜요? 왜지? 왜 이거 관심이 있다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야. 아, 선생님. 네. 근데 이거 크고 그거 주말 동안 못 하면 월요일에 남아서 해야 돼요. 네. 그거 만약에 주말에 못 하면 화요일 하면 안 돼요. 어째서요? 주말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골든. 무슨 거예요? 그럼 오늘 하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가서 피아노 수업 해야 돼요. 피아노 수업 하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밥 먹어야 돼요. 밥 먹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씻어야 돼요. 씻고 와서 하세요. 10시까지 합니다. 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계속 나갈 거. 정말 설레요. 이거 뭐? 아 진짜 동명사가 뭔데? 동명사는 알아. 아니, 내가 시비 걸어요. 동명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누구 때라 했지라고 모른다 안 했어. 동명사가 누군데야? 동명사가 뭐지랑 똑같은 거. 다른 거잖아. 해도 돼. 네. 그러니까 I went to the shop. And I want. 오답. 왜 갔어? 치마 사기 위해서.
To buy a skirt. For my sister. 아, 크리스. 저에게요. 크리스. Is. 오답.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계속하다. 뒤에는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된다 그랬죠. 윤광 해소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이제 고리죠. 이 분단과 저 분단이 자꾸 예. 왜 웃는 거 같고 뭐라 하냐? 비웃는 거 같아요, 이거처럼. 어, 선생님 저 아직 적고 있었는데 32원. 투 컬렉트를 컬렉팅으로 고치면 돼. 일단 여기 내가 하고. 계속한다네. 그럼 keep on ing 빨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해야 되죠. 근데 my dad 희네 keeps on baking. 주어가 뭐야? 공부하는 것은이죠? To study 해도 되고 studying 해도 되고 studying science. 어, 동명사 주어 항상 단수 취급. Is difficult. 바빴다. Be, busy, ing. 그런데 과거 시제죠. I was busy moving. 원트 보면 뭐 생각하라고. Where do you wanna go? 얘들아 동사가 올 때만 투부정사로 오는 거야. 명사는 그냥 와도 돼요. I want a hamburger.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gym에 가고 싶대. I want to go to the gym. 뭐 하고 싶대? Volleyball 하고 싶대. I want to play volleyball with my friends. 근데 34분이나. 넘어가도 됩니까? 네. 제발 저 상수 그렇겠는데? 어? 윤광의 소. 아주 나이스. 소 이렇게 생겼나? 아, 왜 그래요? 어떻게 생겼죠? 아니 머리 맞아. 사람 다리 소 그 코에다 그 꼬리 달려 있지 않아요? 코에 그림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달려 있는데 돼지 같다잖아요. 음모 음모라고 하면 됩니다. 음모 소입니다. 고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소 본 적 너네가 없어서 그래. 시골 가면 있어. 너 칠 때 소 보고 왔는데 허리가 왜 이렇게 일자예요? 내 머릿속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표현해낼 수 없어서 그래. 어떻게 생긴지 알아 나도. 꼬리 그 털 같은 거 있잖아. 눈 크게 그렸잖아요. 아니 너 비웃지 말라고 내 모습이라고. 아 약간 근데 저렇게 약간 생긴 것 같은데 얼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눈 여튼 땡그랗고 코 약간 이런 거 링 같은 거 하고 약간 여기 뿔 같은 거 있고 뿔이다. 러브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둘 다 돼.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이빨 약간 이렇잖아. 아유 왜 저래요 지금. 아닌데 이렇게 생긴 거 맞는데. 자꾸 그러면 내가 너네 초상화 그려준다. 아. 장난 아니지 그림 실력. 이 정도면 거의 저주받은 실력이지. 그리고 밑에 거 to drink. 아니 자꾸 미술 시간에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 점수가 내가 너무 낮은 거야. 정말 너무 속상했어. 그렇게 그런 거 알아? 이렇게 약간 스케치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칠하려다가 넘어가니까 계속 조금씩 두꺼워지는 거. 뭔지 알지? 그래서 자꾸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야. 아,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런 거 잘 못 참거든. 그래서 하다가 왜 중간에 신경질 나가지고 왜 두꺼운 붓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그어버리잖아. 점점 그림이 이상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딴 거 잘했으니까 공부 잘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미술이 점수가 제일 낮았어. 체육도 괜찮았는데. 체육 잘하십니까? 근데 미술보단 나. 난 그게 제일 힘들었어. 이거 발 뻗는 거 이거. 아, 그거 쌤 그거 못 봐요. 저 그거 저 3cm 나왔어요. 20 아니가 19였나 저, 20이었나. 너 얼굴에 잘하게 생긴 얼굴이 있어. 저 약간 혜인이 같이 생긴 애들이 잘해. 수영하는 친구 그 애 있는데 30. 응. 아직도 다리 찢기가 한 요 정도까지는 돼요. 나 다리 찢기 안 해. 해도 돼요? 어. 아직 기다려봐. She did her best. 어. Take care of sick animals. 오, 잘했다. 저해도 돼요? 아. 아, 근데 쌤 보이세요? 아니, 안 보여. 소밖에 안 보인다. 똑같은 C예요? 뭐다? 어디에? C. 야, 욕하지 마. 둘 다 C 쓰면 되잖아요. C? 나는 방문할 거야. 우리 이모 집을 내일. 내 사촌을 만나기 위해서. 네 사촌 몇 살인데? 13살. 나는 기다릴 수 없다. 어, 글을 보는 것을. 아이고. 두 명이나 저러니까 5시 5분에 맞춰주고 싶네. Can wait 하면은 얘들아 기다릴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하고 싶다라는 표현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치 내일 한 명당 20만원짜리 뷔페 가는 날이야. Can't wait 할 수 없잖아. 지금. 아, 너무 하고 싶은 거 그런 말이야. Can wait. 응. 아, 음모 저것 좀 지워주세요. 음모 해봐라 음모. 이. 응. Preparing. 오, 굿. 오, 이제 좀 다들 좀 친해요. 오케이, 36권 하겠습니다. 아, 인조의 이거 윤석열이잖아. 그럼 김건희 나와야지. 됐다. What do you enjoy? 너 뭐 하는 거 즐기냐 주말에? 아, 나 enjoy 하지. 뭐 하는 거? Playing tennis 하는 거나 enjoy 하지. Are you going to play tennis with them again this weekend? 너 테니스 할 거야? 걔네랑 같이? 또? 이번 주 주말에? 응! 어머나 원트네! Do you wanna join? 원치랑 추는 뭐의 만남이랄까? 뽀글이랑 피카츄의 만남이랄까? 아니, 반드시 세트로 먹어야 두 배로 맛있는. 포카츄 세트. 닭강정이랑 그 다음에 슬러시랑 뭐. 아, 닭강정 슬러시 그쵸. 뽀글이랑 슬러시 먹으면 맛있는데. 슬러시 이게 고장났어? 괜찮아 그냥 콜라 먹으면 돼. 콜라도 맛있어. 맥도날드도 그거 그 오레오 세트로 맥도날드? 뭐야 40번이랑 고난도 이거 제가 마무리할 때 씁니다. 자, My dad often makes breakfast for us. 우리 아빠가 종종 우리를 위해서 아침 식사 만들어준대. 우와, 그는 정말로 좋아한대. 쿠킹하는 거 좋아하겠죠? 좋겠다. 진짜 나 토요일에 아직 흑백요리사 안 봤는데 자꾸 나폴리 마피아가 우승했다면서 뉴스 기사가 계속 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슥 내려보다가 눈을 딱 흐리게 했지. 어? 했는데 결국엔 보고야 말았지. 그러니까 나폴리 마피아 우승 딱 보자마자 어? 알고 싶지 않았거든. 눈을 싹 초점을 싹 흐리게 했는데도 결국엔 봐버렸죠. 나폴리 마피아. 나도 이제 사람 이름 저도 결승전 전까지 봤는데 엄마 갑자기 기사로 그러니까 나폴리 마피아 우승했다. 저는 에드워드리 응원하고 나도 에드워드리 너무 멋있어. 아 근데 그게 이제 웃기잖아. 저 아예 안 봤는데. 아 유비빔 씨? 야, 진짜 대단하시더라 그분 정말. 대장대왕이신가 보다. 오 비빔대왕. 아 여튼 에드워드리 에드워드리한테 3억 주지 진짜로. 너무 멋있던데. 여튼 우리 엄마는 좋아한데 야 북스가 나왔는데 여기 나올 만한 게 리드밖에 없겠죠? 한 단어네? 그럼 리딩 넣어야지. 그 뭐더라 비빔. 아 맞아. 뭐 비빔이었나? 그 다음에 어 디시즈니까 뭐겠니?
washing the dishes겠죠? finish 다음에 무조건 ing입니다. enjoy 같은 애. 그 다음에 my sister Julie는 loves 뭐라는데 with dolls랑 play 하는 건데 얘들아 두 칸이잖아. 그럼 to play 해주세요. And me, 나는 I go jogging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마다 조깅하러 간대. 왜? 건강을 유지하려고요. To stay healthy. 뭐뭐 하기 위해는 to 부정사밖에 안 됩니다. A에 가장 어울리는 말을 B에서 골라 동명사를 활용하라고? 그래. 뭐가 재밌을까? Playing board games가 재밌지 않을까요? 아니 주어 자리니까 동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동명사로 활용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2번은 뭐가 boring 하는 거죠? Waiting for a bus겠다 거죠. 버스 기다리는 거 지루하잖아요. 물론 나에겐 스마트폰이 있지만 Waiting for a bus is boring 이잖아. 왜 바보 동사 없다. 다음 마지막은 자전거 타는 것은 good exercise이다. 얘도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Riding a bike is good exercise. 동명사 다 됐죠? 네. 17분이면 두 개 정도 할 수 있겠다. 어? 뭐가 두 개? 여기까지 아닐까? 기타 전체에서까지. 네. 네. 인정 언니가. 오 나가. 오. 오케이 렛츠 고. 나가서. 레전드인데요. At, after 이런 거. 그니까. 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데? 아니다. 아니다. 아, 그 갖고 왔다 왔어? 네. 가져왔어요. 내가. 네. Oh, yes. 그것도 내가 또 분리해야 되겠구만. 이면지 있는 거랑 없는 거 구분할 수 있어? 네. 오. 그렇지만 하은아, 넌 지금 바쁘잖아? 그거는 이런 잡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봐. 아이고 얘들아 in, on, at 아시죠? at이 제일 작은 단위 시각이랑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각이 와야 되고 또 하루에 짧은 한때 이런 거는 at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t noon, at night 외우라고 그랬죠? at noon이랑 at night 외우면서 뭐 외우라고 그랬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in이 제일 큰 단위예요. on이 날짜나 요일이잖아. 날짜나 요일보다 큰 게 뭐겠어요? 여름. 그냥 세 달씩 되잖아. 달, 년 이런 거. 알겠죠? In 3 hours는 사실 여기 나올 애는 아닌데요. 얘는 원래 3시간 뒤에라는 말이거든요. In 3 hours은 사실 여기 나올 만한 애는 아닙니다. 봐봐. 한때를 나타내는 거는 at을 씁니다. At lunch time. 점심때. 이런 거. 알겠지? 근데 그리고 이거 at Christmas도 조금 이상해요. On Christmas죠? 특정한 날이잖아요. 책이 조금 이상합니다. Midnight. 딱 그 자정. 딱 한때잖아. 그때. 그런 짧은 때를 우리 at을 써서 나타냅니다. 아이고 재밌겠네요. 그 TV 쇼는 정오에 시작한다. The TV show starts at noon. 내 남동생은 my brother 입학했다. Started school 학교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쓰네요. 영어에서는 2020년 범위 단위가 크죠. In 2020 나는 산책한다. I take a walk 일요일 아침마다. On Sunday mornings 가져가야 돼. 얘들아 마다라는 말이 붙으려면 뒤에 S가 붙어야 돼. 알겠지? 그럼 일요일마다라고 하면 On Sundays 알겠지? 뭐뭐 마다라고 하려면 S 붙여야 됩니다. 윤광에서 잘했냐? 너요? 또예요? 네. 순서. 이제 해도 돼요. 윤광에 그러니까 기다려봐. 윤광에 해봐라, 혜인이. 밥. Went the zoo. Went to the zoo. On his birthday. 윤광이.
때리지. 어, 알았어. 언니가 지금 아. Close. Close. 근데 오후라서 이거 PM 혹시 붙여야 되나? 근데 오전 4시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네. 저런, 겨울 세 달이나 되는데요, in winter. 깁니다. 1년 2회 3소 아! 짧아 빨리 해. 그거 내신 기출이 저에도 내 on Sunday. 오 그렇지 on Sundays. 아 S가 붙어 나왔구나. 저 해도 돼. 네. 네. 와 베이징.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우와 재밌는 거 아니다. Before after 아시죠? 전에 후에 그 다음에 뭐뭐쯤 뭐뭐 무렵에 8시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 Around 씁니다. Around. 다음 during도 동안이고 for도 동안인데 차이가 뭐예요? For 다음에는 숫자, during 다음에는 기간, for 다음에 뭐라고? 숫자. 난 from A to B, A에서 B까지 1, 2, 3번 해볼게요. 그는 집으로 갔다. He went home. 얘들아, home은 있잖아. 좀 특이하네요. 제가 집에도 되고 집으로도 되고 집도 돼요. home이 조금 특이하네요. He went home 2시간 뒤에 after 2 hours.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May I? 라고 그랬죠? Can I borrow your pen? 1분 동안, 1분 동안 이거를 누가 진짜로 1분 동안이라고 생각해요? 아 엄마 일, 아침에 아 1분만, 1분만 할 때 진짜 1분만 잡니까? 아니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For a minute. 말이 1분이라는 거지 이걸 진짜 1분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누가 1분만 더라 그래요. 한 5분 정도는 가야죠. 그죠? 5분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 아 10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한 15분부터는 혼남. 왜요? 아 15분만 더 잡게 하면 네가 틀면 채워주겠냐? 그냥 한 5분 정도 말해야 빨리 나가 하고 그냥 가지. 해리는 뭐야? 털이 났다고? 털이 났다. 네. 해리 got ill. 아, 아팠다고요? 네, during the journey. 아, 탈났다 할 때. 털이 났다. 그니까 저걸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나? 제가 고민했어. 뭐지? grow 쓰면 되나? 어디에 털이 났다는 거야? 털은 왜냐면 맨날 자라잖아. 0.몇 mm씩 맨날 자라잖아. 어디에 털이 났을까? 아야, 털이, 탈이 났다 그랬죠? 누구부터? 소까지 했지? 소요. 아. 소부터 해야 돼요. 해까지 하지 않았어. On Sundays 제가 했는데? 응. 아, 했네. 그럼 사지. 했네. 사지. 아 진짜. 절단. 해지. 해지. 아 그래 해지. 그거 숙제 다 됐던가요? 응. 어떤 숙제? 그거 학교 거. 그거 놔두고 왔대요. 어? 얘기 안 하던가? 아 놔두고 왔대요? 이게 사물하고 정리하다가 그리고 내일 그거예요. 내일 12시까지 와야 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민? 지금 그래서 그 하나 그래머 했고 네. 녹화도 했고 지금 이제 코칭서 먼저 하고 있을까요? 지금 물어보고 왔어요. 아, 네? 네. 먼저 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 하면 되죠. 오늘 그거 네. 알겠습니다. 사랑해 해도 돼. 네. For 10 days. 근데 스테이트 앞에 있는데 스테이트도 얘기했어? 아 이건 미니치인데 이건 미넨이라고 읽어요. 놀랍죠? 미넨이라고 읽어요. 독일에 독일어가 조금 특이해요.
왜 드뇌브강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것도 엄청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나? 다뉴브? 그러니까 진짜 못 알아듣겠어. 독일어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어. 독일어가 그런 것도 있어. 그 14일 동안 아파서 학교에 못 간 상태. 뭐 그런 것도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특이해. 이게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그냥 말을 조합해서 만들잖아. 근데 그런 단어들이 엄청 많아. 독일어가. 그래서 어려워. 신기하네. 그지? 힌디어도 되게 신기하게 꼬불랑거리고 있고 아랍어도 그렇고. 지윤 됐어? 정 때문에 치과 가야 되는데 내일 오픈. 제가 일단 요거 끝내고 갈게요. 오픈 from Tuesday 그 다음 뭐라고? To Saturday. 3번 생각하겠습니다. Wash your hands. 얘들아 손 하나만 씻을 거 아니죠? 당연히 hands입니다. Before lunch. 아 뭐야 이것도 1, 2, 3 해야 돼? 나이다. 아 나의 할머니는 my grandma. grandma라고 할게요. grandmother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잃었다. lost her son. 슬프네요. during the war. 이거 기간이니까 얘들아 for이 아니고 during 써야 됩니다. 산책하러 가자. 뭐뭐 하러 가자. let's take a walk. 8시쯤이죠. 쯤 아까 뭐였지? around 8 AM. 3번. 나는 수업이 있대. I have music class. 언제에서 언제까지? From 2:30 to 3:30 PM. 오후라고 해서 PM을 넣어야 돼. 이거 내요. 네, 그 다음에 Q도 할게요. 그녀는 산책시켰다. She walked the dog. 한 시간 동안. 이거 누가 봐도 숫자다. For an hour. 됐습니까? 끄러워. 기다려. 안 보이는데. 안 보인데 앞에 좀 나와줘. 왜요? 이거 이상한데? 다시 채쳐보겠습니다. 얘도 이상한데? 마인드 다음에 ING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좀 작은 별을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좀.